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보시겠어요.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었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그러하여금 네가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9장에 그가 이제 산당으로 갑니다. 산당으로 갔더니 사무엘이 그 요리인에게 하는 말이 9장 23절에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요리인에다가 음식을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시킨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백성을 청할 때부터 그 사울을 위하여서 그에게 줄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면서 그가 오면 어떻게 무엇을 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끔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준비한 음식은 어떤 거냐 하면 넓적다리였다는 거예요. 그 넓적다리가 제사장들이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먹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거는
제사장에게 영원히 그들의 것으로 드려지는 음식이 넓적다리인데 그 넓적다리를 사울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야. 거룩한 음식.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그를 부를 때 주님은 이미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줄 음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실 때 그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돼서 주 앞에 나아가니까 그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주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내가 내 백성을 청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 청해서 그 산당에서 함께 그 음식을 먹고자 할 때부터 이미 사울의 음식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포션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게 한 후에 사울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아침이 되니까 동틀 때에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하면서 이제 10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사무엘이 와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의 지도자로 삼게 되어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상 10장 1절이에요. 그 기업을 이가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기업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기업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근데 사울이 기업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로 그 블레셋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기름 부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울이 나는 부족하다는 것처럼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예수님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라고 표현해요. 제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옷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똑같이 본받고 나아가는 것이 그 기업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삶의 시작이 이제 해가 뜨면서 동이 틀 때에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 그냥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시킨 일에 찾아 헤매기만 하던 그런 아들이었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너무 자기가 부족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엘이 그를 갖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3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혔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높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어디에 앉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를 생각하시느냐. 사울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한 건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이 하라고 한 거죠. 그 청함을 받은 30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이 앉았었던 건 거기에 있는 30명보다 사울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권세자가 되어져서 모든 자들 위에 앉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보다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죠. 사울이 이전과 이후가 그가 달라졌던 건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그 모든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름부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부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주님이 가르쳐주시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높아졌는가를 말하는 게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해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새 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는다는 건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을 때예요. 이 사울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건 그가 노력해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에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공부한 것 때문에 배운 지혜로 가지고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 땅에서 얻어진 어떤 습득된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그것을 다 쓰세요. 또 두 번째로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습득된 기술. 이것도 은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은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 또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습득된 기술 이것을 더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살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도자의 삶을 사냐 하면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에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 안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기업을 주고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그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또 나라는 존재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산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땅이거든요.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도 표현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날 살 때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나를 하나님 거에 지도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기업인 나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은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내게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기업인 나를 잘 세우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셀그룹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되어져야 될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너무 귀한 기업인 나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얼마만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느냐. 근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과 사무엘을 아주 비교해서 가르쳐주듯이 열왕기 상하에는 많은 왕들을 가르쳐주듯이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간 자가 그 기업을 잘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너를 이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의 지도자를 삼기를 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기름 부음에 성령님의.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전에 죄성을 가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성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 기업,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말을 하잖아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네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지만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이 귀하고 귀한 존귀한 나라는 존재 이 땅 하나님의 기업을 잘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야 돼. 이것이 첫 번째 시작되는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한 것을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뭔가 나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해요. 많은 사람이 은사를 추구합니다. 근데 은사를 추구하는 그 은사 주님은 왜 주신 거예요? 은사가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인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요. 나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나의 지도자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래서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는 기업을 잘 인도하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2절에 나옵니다.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은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것을 사무엘이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로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곁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라고 말해요. 두 사람을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만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사울을 만났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찾으려 갔던 암나귀를 찾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으니까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여졌다. 너희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말하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말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라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헬은 암양인데 여러분 암양은 언제 쓰임을 받나요? 제사 때 쓰임 받죠. 그럼 무슨 제사 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양을 드려요. 암양을 들고 속죄제물로서 또한 암양을 드려요. 그 속죄제물로
암양을 드리고 또 어째 이를 드릴 땐 또 염소를 드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나. 왜 속죄 일날은 두 마리 염소를 갖다가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암양을 드리고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지실 때 속죄 일을 위해서는 염소로 드려져요. 자, 속죄 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땐 염소를 해요. 그때 그 염소는 의미는 뭐냐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염소는 아사셀에게 드려져서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나누이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아사셀에게 바르고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다 가서 버립니다. 이 두 가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져요. 근데 다른 염소는 이 땅에서 짐승, 곧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진 마귀에게 밥으로 드려지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밥이 되어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어디에는 왜 암양이냐? 바로 양은 어떤 의미에 순양과 암양 두 가지로 제물을 드려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일 때는 어떤 양을 잡아요? 1년 된 순양을 잡아요.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 속죄제물에서 암양을 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그의 아내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의 교회가 된 자는 암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가 속죄제물로 드려지시는 의미를 줄 때는 암양을 드려요. 근데 라일이 바로 암양이라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죠. 하나는 사랑받는 라헬이고 다른 하나는 레아예요. 근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가 자녀를 낳을 동안에 라헬은 하나도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통할 때 그 라헬의 통곡을 두 번이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디서 그 두 사람을 만나냐면 바로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요. 근데 이 라헬의 묘실이 어디 세워지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라헬이 죽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라헬이 죽을 때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죽었는데 베냐민을 향해서 아버지가 내 아들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이 베냐민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는 북왕국이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왕국에 속해져요. 그와 같이 이 열두 지파가 둘로 나뉘어지는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의미도 담고 있고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냐 하면 베냐민이 태어나도록 라헬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라헬이 아들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이 언제 나오냐 하면 헤롯이 두 살 아래 남자애들을 다 죽일 때 그 말을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조상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사람이죠. 결국 이가 아이들을 죽였을 때에 성경은 라헬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한 말이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고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주님 안에서 결국은 그 라헬을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함,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유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냐민이 그곳에서, 베냐민이 아니라 이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 의해서 너의 암나귀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아비가 내 아들을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은 아비는 암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잃은 것을 다 찾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아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장소가 베들레헴, 바로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시면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런데 내 아들은 어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라헬이 아들을 얻지 못한 고통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애통함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에 똑같은 말을 하죠. 15절의 말씀이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암나귀는 찾았지만 내 아들은 어찌할꼬 하는 그 심정은 누구의 심정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한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그곳, 그곳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나아감을 입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나로 말미암아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 이유는 아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암나귀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아들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아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는 열심히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간절히 내 아들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에게는 있어야 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아들이 내게서부터 태어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먼저는 내가 내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니까 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열매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내 안에서 반드시 아들이 낳아져야 돼요. 내 심령에서 아들이 낳아져서 아버지의 근심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들을 낳는 심령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부터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신
곳이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비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 가지 제사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전제를 위한 포도주요. 한 사람은 소제를 위한 떡 덩어리요. 한 사람은 제사를 위한 염소 새끼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그때 당시에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벳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 벳엘에서 야곱이 십일조의 서원을 합니다. 그 십일조의 서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드려지는 서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벳엘이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초석이 되어지고 그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르러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만난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서 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우리에게 또한 떡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한 떡덩이가 주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레캠이라는 단어인데 이 떡은 어떤 떡을 말하냐면 그냥 떡이 아니라 성소에서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쇼브렛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떡덩어리 중에 두 떡덩어리를 사울이 받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이제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진 심령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떡덩어리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먹게 되어질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나아가서 주의 백성들 앞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다음 사건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게 될 시험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모든 길에서 기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맡는 자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떡이 되어지는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 먹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왜 하필 두 덩어리냐? 두 사람이 말했던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떡을 먹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업을 다스리는 자는 기업을 세우는 자죠. 기업을 온전케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성령님,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세워줘야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끌어내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그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떡 두 덩어리를 받아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지고 참 음료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먹고 그가 그 다음에 나가다 보니까 산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울은 아직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그도 예언을 하는 말씀이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떤 무슨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뭔가 말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언은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언은 덕을 세운다 그러죠. 우리에게 예언이 임하면 그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덕이 어떤 덕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덕.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아니 사울도 예언을 하나? 라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나타내게 하는 주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점치는 것 같은 예언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사울은 예언자로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가 계속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또 예언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예언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사울에게는 네가 기업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먼저 사무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1, 2, 3 얘기를 하죠. 근데 그 1, 2, 3가 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걸 또 이 사울의 세 가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라헬이 태어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산 떡으로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는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어떤 능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이니까 내 의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행하게 하실 때마다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에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길갈로 내려가래요. 길갈이 어떤 의미죠? 여호수아가 다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요. 우리 안에서 죄의 수치, 죄의 종이 되었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간 곳이 길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입니다. 길갈은.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내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아니하고 생명이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이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너무 잘 아시죠? 참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펄펄 뛰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말했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 올라가지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예언도 했었어요. 많은 표적들이 앞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기다리라는 것.
이 기다림이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7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일은 어떤 의미냐?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받을 만큼 여러분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7일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날이 7일이죠. 하루를 요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쓸 때 그 요문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대략의 첫째 날의 기간이 얼마인지 둘째 날의 기약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여섯째 날,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창조까지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제7일에 쉬었다는 그 7일의 의미가 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성취되어진 완전한 타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때, 주님이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 일을 하라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정식으로 세울 그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종에게 하인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하는 말이 그 발 닦는 규례를 행하는 그 돌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할 때 여섯 항아리를 다 채울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 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의미는 바로 이 7일 동안에 너는 내가 가서 너에게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만큼 거룩함을 입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면서 주 안에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제 삶 속에서 주님이 그걸 훈련시켰어요. 콜링을 받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바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아 알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정말 움직였다면 그때 뭔가 잘 됐더라면 저는 엄청 교만한 주의 종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정말 7일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너는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고 때를 기다리라 했어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시간에 뭘 했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눈물이 나올 게 있을까 할 만큼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참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의가 너무 충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이 행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서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심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무릎 꿇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고 새롭게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 부어주리라. 이전의 것은 다 버려라. 네가 그동안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 주리라. 정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풀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제거될 때 내 머릿속이 텅 비어진 바보가 되어졌어요. 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뭘 가르칠까? 항상 그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난 후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주님이 다 하셨다는 찬양을 100%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릴 때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기간, 나를 내려놓는 기간, 어디서? 길갈에서,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내려놓으면서 때를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이를 때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다 말하게 하세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요.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행하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맞습니다. 또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도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너무나 버려야 할 내가 많은 거예요. 내 의가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서 가르친 그 잘못 먹은 것들이 누룩이 많아요. 세상께 너무 많이 담겨 있고 정욕과 사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제거시키도록 낮추고 낮추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관관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시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7일을 기다리게 하면 그가 행할 바를 다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내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가 사무엘이 한 말대로 다 이루어졌죠.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라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응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저가 선지자 중에 있었나? 예언하는 자 중에 있었나? 저가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말이 10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들 놀랐어요. 저들이 말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 듣지 않느냐? 그들은 각각 와서 모였는데 자기네들의 언어로 그 하늘의 비밀을 듣는 역사. 그러면서 놀랐고 놀란 거. 이것이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 정말 그 듣는 이들이 놀라고 놀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시는 예언이겠죠. 어떤 말을 말한 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모든 예언을 다 말하고 나서 이제 산당으로 갔다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때 말씀하신 그것이 새 영을 붓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새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고 새 영을 부으실 걸 말한 것처럼 지금 사울이 새 영을 부음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만 되면 돼요? 7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당에 가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그는 산당으로 가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말하게 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십자가 아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돼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은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다 말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할 거를 정확하게 지시받을 때까지 우리는 참아 기다려야 돼요.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가다락방은 주님이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한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나에게 때가 돼서 기름을 붓고 이제 하게 할 때까지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이제 말해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잘 가다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셔야 돼요? 겸손한 자, 내가 없는 자, 어린아이같이 완전히 비어진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사울이 변화된 것이 어디 사울이 노력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냥 사무엘이 한 대로 그는 그냥 그대로 나아갔더니 한 증거, 두 증거, 세 증거 결국은 그 모든 사무엘이 한 말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영을 받았어요. 사울이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타락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겸손한 믿음으로 늘 주 앞에 서셔야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 의로 준비해서 내 의로 뭔가를 하고 교회에서 또 직분 주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니까 그냥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공고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절대 예수님 앞에 화목제물이나 번제물로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시지 그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고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지 않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내 안에 뜻을 주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죠. 이 모든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결국은 나로 길갈에 내려가서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지나가게 한 그 십자가 앞에 나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세우신 의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즉 나를 부르신 것도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나를 직분을 주고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먼저 지배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기업인 요 나를 잘 다스리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준비되는 자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말씀을 주심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만 어린아이 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청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지시하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열든 어떤 행함을 하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나 행동에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받으시는 번제와 화목제물로서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부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심령에 심었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잘 생명을 먹고 자라나서 오직 예수님 생명의 열매만 맺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주님이 우리로 일하게 하실 그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소원을 갖고 일하는 자가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7일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